안녕하십니까. 달려나볼까 채널의 이혜승입니다. 기상학적으로는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떠들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 첫날을 가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뭐 날짜는 이미 가을을 접어들었습니다만 그 날씨로 보면 아직 가을은 좀 더 온도가 떨어져야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며칠 전, 그래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추석 연휴 때만 하더라도 뭐 근래 보기 힘들게 한낮의 온도가 여름 날씨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무더웠었는데요. 그래도 요새는 뭐 그 아침 저녁으로 한 20도 정도까지 날씨가 떨어진 거 봐서는 그래도 선선하니 지낼만 합니다. 네, 이번 그 러닝 영상은 그 이번 그 추석 연휴가 이제 그 주말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쯤 시간이 돼서 9월 15일 날 그 일요일 날 그 러닝한 영상이고요.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그 파주에서 러닝은 그 7월 달에 제가 올려드린 그 운정호수공원 그 러닝 영상 외에 이제 두 번째로 파주에서 이제 그 러닝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. 제가 그 사실은 그 마포에 살다가 올해 이제 그 24년 2월 말에 이제 그 이쪽 파주 운정 신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러닝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번 이제 그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그 코스를 좀 알아봐서 러닝을 하게 됐고요. 이쪽 그 문산역에서 그 임진강역까지 그 러닝할 코스가 임진강을 이렇게 끼고 그 평화누리길이라고 이렇게 그 코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. 그 평화누리길은 그 경기도 그 DMZ의 그 적견지형을 따라서 아마 그 트래킹할 수 있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그 길을 맞는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철역 경의중앙선을 이제 놓고 보니까 그 문산역하고 임진강역 사이에 이렇게 평화누리길 7코스하고 8코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두 개의 코스를 이번에 그 좀 사전에 알아봐서 러닝을 좀 하고 왔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그 문산천 옆에 나 있는 그 평화누리길 그 7코스 지금 러닝하고 있는 영상이고요. 그 문산천은 그 양주에서 출발해서 파주를 거쳐서 임진강하고 이렇게 합류하는 큰 하천입니다. 이 문산천에는 뭐 황화 코스모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코스모스를 보지 못했고요.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문산천 러닝을 통해서 그 황화 코스모스를 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평화누리길 7코스 지금 러닝하고 있는데요. 일부 구간은 좀 전에처럼 그 수풀이 많이 우거지거나 잘 정비가 안 된 길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다른 코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러닝한 그 코스는 좀 러닝하기에 조금 좋지 않은 뭐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코스고요. 그 평화누리길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평화누리길은 그 김포, 고양, 파주, 연천을 잇는 그 네 개 시군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대한민국 그 최북단에 있는 그런 그 도보 여행길입니다. 그래서 전체 한 11개 코스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. 전체 그 길이가 무려 뭐 187km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각 코스는 뭐 평균 한 15km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. 도보로는 한 코스당 한 4-5시간 정도 그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 저는 이 코스 중에 이제 그 7코스하고 8코스를 일부 구간, 그러니까 7코스에 뭐 문산역에서 출발해서 그 방구정까지 가는 코스를 러닝을 했고요. 또 8코스에 방구정에서 시작해서 그 임진강역까지 가는 코스를 러닝을 했습니다. 지금 그 영상은 그 자유로 옆에 있는 방구정로를 지금 러닝을 이제 하는 영상이고요. 여기가 바로 그 방구정 들어가는 입구 앞쪽에 와 있는 영상입니다.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자유로고요. 요 자유로 밑에 이제 터널로 이렇게
그 지나가면 여기가 바로 그 방구정 입구입니다. 그 방구정은 그 평화누리길 7코스하고 8코스를 이렇게 이어주는 위치다 보니까 평화누리길 7코스하고 8코스 안내 표시판도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구정 그 주차장 안내라든가 그런 거 안내해주는 표시판도 그 입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 지금 입구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. 그 여러분 그 방구정이라고 그 들어보셨습니까? 저는 이번에 그 러닝을 통해서 방구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.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저도 방문하게 됐습니다. 이 방구정은 그 갈매기를 벗삼는 정자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예전 그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시절에 그 명재상이셨던 황인 선생님이 그 말년에 그 영의정을 이제 그 저 퇴직하시고 요새 말로 퇴직하시고 그 말년을 유유자적하시게 지내셨거나 아니면 후진양성을 하셨던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여기에는 이제 그 황희 선생님의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황희 선생님이 뭐 거주하셨거나 황희 선생님 사당 그런 것들이 모셔진 건물들이 좀 있고요. 제일 뭐 그래도 여기 그 방구정의 상징인 그 정자가 여기 그 임진강 그 어떻게 보면 그 기암괴석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게 아마 그 사당인가 그렇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임진강 변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그 두 채의 방구정 정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평화 누리길 이제 그 7코스 러닝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이 방구정 여기 그 정자 위에 올라가서 여기 눈앞에 보이는 그런 그 임진강 바라보면서 좀 더위도 식히고 또 그 좀 의미 있는 그런 장소에 와서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사실은 뭐 그 좋았던 그런 그 뭐 새로운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황희 선생님의 뭐 그런 그 자취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여기 그 저 황희 선생님이 그 아까 말씀드렸나요? 그 조선시대 때 가장 그 오래 영의정을 그 역임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무려 그 영의정을 퇴직하신 게 그 87세. 아, 예. 87세까지, 그러니까 현업에 계시다가 87세에 퇴직하시고 그리고 9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니까 여기 방구정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유유자적 하시거나 아니면 후진양성을 향해서 이렇게 좀 애쓰신 것 같은 그런 뇌피셜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 황희 선생님은 뭐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뭐 그 법제도도 정비하시고 또 국방도 강화하시고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 시절에 그런 그 업적도 있으시지만 굉장히 그 청백리로 그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청렴 결백하고 검소한 삶을 이렇게 지내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뭐 이곳에 이제 그 방구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된 것 같고요. 저는 뭐 그 다른 것보다도 그 황희 선생님이 87세까지 현업에 계셨다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좀 늦은 나이까지 좀 일을 좀 황희 선생님처럼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좀 욕심 내지는 희망사항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러닝 영상은 그 방구정을 지나서 평화누리길 8코스 길을 이제 러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 평화누리길 8코스는 제 생각에는 7코스보다 훨씬 더 좀 러닝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방구정에서 일단은 조금 그나마 그래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러닝을 해서 좀 그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코스 자체가 8코스가 훨씬 더 용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7코스는 저기 일부 구간이 정돈이 안 되거나 조금 그 러닝하기에는 좀 안 좋은 그런 길, 특히 그 차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 옆길이라든가 아니면
조금 그 뭐 산악길 같은 그런 쪽으로는 러닝하기가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그 8코스는 그 제가 목적지인 그 요 임진강역까지 굉장히 그 코스가 또 잘 돼 있고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자연 경관도 같이 보면서 좀 달리게 돼 있는 코스라서 조금 그 수월하게 이제 8코스를 뭐 다 러닝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월하게 잘 지나고요. 지금 그 지나고 있는 게 그 경의 중앙선 이제 철도길을 지금 지나서 그 평화누리 공원으로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그 평화누리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코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뭐 제가 달린 게 이제 7코스하고 8코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9코스하고 1코스가 그래도 가장 뭐 좋다. 가장 그런 인기가 좋다라는 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9코스는 뭐 유곡길이라고 그래서 18km 되고 그 다음에 1코스는 이제 문수산 김포 대명항에서 출발해서 문수산성까지 약 14km 정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달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그 평화누리길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제 그 오늘의 그 종착지인 그 임진강 옆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. 아 여기 그 평화누리공원 정말 그 좋더라고요. 그래서 러닝을 뭐 하는 코스로 해서 평화누리공원을 통해서 이제 임진강역까지 이제 도착지인 임진강역까지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 평화누리공원을 왔습니다만 아 여기 평화누리공원 규모가 뭐 엄청 나더라고요. 뭐 여기만 그냥 달리러 와도 뭐 좋게 운동은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그 광활한 그런 그 공원이고요. 이 저는 그 평화누리공원이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가 아마 그 대형 잔디 언덕인데요. 이 건너편에도 또 그 큰 규모의 그 평화누리 공원이 있습니다. 무슨 그게 뭐 연못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. 그쪽은 못 가보고 아 이미 뭐 저도 뭐 이제 거의 뭐 이쪽이 그 목적지 정착지라서 좀 힘들고 그래서 이쪽 그 평화 잔디 언덕만 위주로 해서 러닝하고 그다음에 임진강역을 통해서 임진강역에 이제 거기다 주차를 시켜놨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좀 들어왔습니다. 아, 이거 평화누리공원은 여기 그 경기도 파주시 그 문산읍 임진강로에 위치해 있고요. 그 대규모 그 공원이고 이게 이제 그 2005년도에 조성이 됐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때 그 2005년 세계평화축전 광복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이고요.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행사도 열리고 그런다는데요. 일단 그 자체가 뭐 그 규모라든가 그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뭐 문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그 굉장히 와서 이제 그 구경하기에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와서 그 뭐 리프레시 하면서 시간 갖게 굉장히 그 좋은 그 공원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게 그 이게 그 통일부르기라는 어떤 그 최평곤 작가의 작품 2007년도 그래서 대나무하고 철거를 이제 이용해서 아마 북한 쪽으로 이렇게 마주 이렇게 좀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작품 같고요. 지금은 그 바람의 언덕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그 형형색색의 그 바람개비가 무려 그 한 3,000개 정도 이렇게 심어 놓아서 지금 바람이 항시 이제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바람개비가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그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그 멋져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바람이 이제 서늘하게 부니까 좀 시원도 하고 그리고 탁 트인 뭐 하늘하며 그리고 그 지평선 같이 보이는 그런 그 뭐 그 광경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굉장히 좀 뭐 저 멋있게 좀 느껴졌습니다. 지금 그 평화누리공원 그 대형 잔디 언덕을 지금 러닝을 하고 있고요. 뭐 말씀드린 대로 평화누리공원에는 이제 대형 잔디 언덕도 있고 또 야외 공연장도 있고
또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3,000개의 바람개비가 설치되어 있는 그 뭐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그 바람의 언덕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공원 곳곳에 여러 구경거리가 있어서 아마 산책하면서 즐기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대규모 야외 공원 같고요. 그 오늘 뭐 그 평화누리공원을 이제 그 러닝하고 그다음에 최종 종착지인 그 임진강역으로 지금 러닝을 지금 그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 임진강역은 그 민간인이 그 자유롭게 그 출입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기차역입니다. 아시겠지만 그 경의중앙선은 그 문산역에서 시작해서 저쪽 그 양평까지 이제 그 예전에 그 경의선하고 중앙선이 이렇게 그 2014년도에 이제 합쳐지면서 개통된 그 기차역이고요. 수도권 전철역이고요. 그 임진강역은 여기 그 문산역에서 별도로 그 셔틀 그 전동 기차라고 해서 하루에 몇 편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임진강역으로 오시려면 그 기차 시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 여기 그 임진강역은 그 여기 그 민간인 그 출입 통제 구역인 도라산역까지 원래 이렇게 지금 기차가 연결되어 이제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, 지금은 그 뭐 돼지 콜레라라든가 그 전염병 때문에 지금 그 도라산역 그 민간인 그 통제 구역의 그 기차역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마지막인 그 임진강역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진강역 도착하셔서 평화누리공원도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 임진강역은 뭐 단순히 뭐 철도역을 넘어서 뭐 역사적이나 정치적이나 뭐 이런 관광이라든가 그런 쪽에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뭐 의미가 있는 장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임진강 역사 옆에 뭐 휴전선이라는 그 시비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오셔서 좀 구경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그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영상 지금 준비한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 영상 편이 조금 길긴 했었고요. 그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